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잠깐만요. 성경 여기 있다. 이 과의 목적은 뭘 공부하는 거냐면요, 교회를 다니는 자들 가운데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실패하거나 가족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터전을 어디로 삼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제 가정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터전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은 작은 교회, 축소된 이제 교회고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다. 그거는 이제 교회는 가정 같으면 좋고 또 약간 반대의 의견도 있는데 가정은 또 교회 같아야 된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막 그 부정적인 의미 말고 왜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뭐 예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이런 이제 가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우쳐 주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이제 공부에 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그 가정 사역을 하시는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 계신데 오랫동안 하셨는지 가정을 무슨 항아리 자원 진짜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정말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워내는 뭐 항아리처럼 표현을 하셨던데 그 의미는 저도 못 물어봐서 그런데 자원 뭐라 그럴까요? 모종을 키우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모종 심어놓은 그거를 뭐 모짜리? 예, 모짜리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인격과 삶을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이 가정이다.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 인격이라면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편 가정은 신앙생활을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을 키우며 많은 시험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 사랑의 따뜻함을 맛볼 수 있다. 가정이 견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재할 수 있다. 가정이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항상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날 수 있다. 가정에서 실천해서 성공한 진리는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익힌 신앙생활의 습관이 일생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다운 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목회 중에서 조금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목회가 뭐냐면 가정에서 자꾸 막 불러내가지고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거죠. 막 월요일 날은 아버지 학교, 화요일 날은 어머니 학교, 수요일 날은 며느리 학교, 목요일 날은 꽃꽂이 학교, 뭐 이런 것들 막 하는 거 있죠. 왜? 그래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은 뺑뺑이 돌려야 된다. 안 그러면 엉뚱한 짓 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멀리 내다보지 못한 거고 깊이 보지 못한 거죠. 가정을 행복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선언에서 읽은 것처럼 가정에서
힘을 얻고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자녀들은 거기서 정말 참된 신앙을 배우고 부모로부터 뒤에 쭉 나오지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받고 보고 배우는 거죠. 듣고 배운 거하고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칠판에 적어주는 거 배운 거하고요. 그거는 정보를 배우는 거고 가정에서는 어떻죠? 인격 대 인격이고 삶을 보면서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자는 동안에도 배운다 그러거든요. 자는 모습 속에서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모습에서도 배우고. 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확인 안 해봤는데 아들이 걸어가는 거 보면 아, 저 누가 아버지가 누구구나. 걷는 모습이 딱 그렇게 닮는데요. 거기서 뭐 딱 나타난대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게 무섭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론 내용을 보면서 뭐 어떤 걸 느낍니까? 빨리 대답해야 빨리 집에 갑니다. 아니면 가장 탁 와닿은 나를 주목하게 했던 요 줄, 뭐 단어, 예, 글귀. 가정이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 영혼이 항상 독수리처럼 날개를. 그렇죠. 예, 창문을 날 수 있다. 네. 그렇게 돼 있죠. 인격과 삶. 저는 그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 인격이라면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게 참 약간 뭐 무섭다 그럴까? 참 두려운 말이라 그럴까? 그렇죠. 안에서 사는 배가지가 밖에서도 새고, 예. 그런 말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교회 와서나 바깥에서는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런 척. 배우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야 맞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또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정말 알아줘야 된다 귀하다 이렇게 되면 참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족들에게. 자 드러나죠. 여기서는 지금 아이고 집사님 뭐 김창우 씨가 단어를 배운데 권사님 뭐 이러면서 예, 잘 계셨어요 이러면서 착 이렇게 참 천사같이 할 수 있는데 집에 가서는 공부하네 하면서 예, 이것들이 그냥 엄마가 말이지 집에 가서 이제 목소리 좀 낮춰야 돼. 제 엄마한테 그냥 막 잔소리하는 건 니는 이중인격자잖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한 잔을 한번 하는 엄마한테 막 그러니까 니는 이중인격자. 그래 엄마 우리 열심히 작업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런가? 그래 다정하게 작. 아, 그 막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 아 말은 저렇게 하는 건가 오늘 이렇게 또 배우실 수, 오히려 나이 드셨지만 배우실 뭐지 아예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가정이 주는 의미를 이제 서론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격과 삶을 연단하는 현장이에요. 진짜 여기서 배우고 인격과 삶. 그리고 거의 다 식탁 교육부터 시작해서 젓가락질 뭐 또 뭐죠? 말하는 거 옷 입는 거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은 뭐 거의 전 영역을 배우죠. 특별히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다 하는 거죠. 가정은 신앙생활을 배우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중요성을 좀 얘기해 주고 있죠.
시험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맛보는 것이고요. 부모가 이제 이거를 이제 흘려보내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이 있고 눈뜬 교회는 이제 가정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가정에 대한 거를 많이 가르쳐줘요. 저도 좀 많이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능하면 주일날 외에는, 그러니까 사실 건강한 교회는요, 주일날 외에는 나오지 않고, 왜 그렇죠? 주일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하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일 저녁마다 불러낸다. 교회 나와서 뭘 하게 한다. 낮에도 뭐, 그래서 그게 꼭 신앙 좋은 것처럼. 집에 와보면 애들이 집에 와보면 없어, 엄마가. 맨날 뭐 꽃가지 하러 가, 그 다음에 뭐 교회 청소,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해야 되지만, 뭐 월요일 날은 뭐 전도하러 가, 뭐 하고, 예전도에 뭐 회장, 총무, 뭐 회계, 뭐 이래가지고, 집에 뭐 항상 엄마가 없어. 그래서 전화하면 짜장면 시켜 먹어라든지 뭐 치킨 시켜 먹으면 돼 이러고, 그러면 애들이, 예,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건가? 예. 그러면서 엄마나 아빠로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렇게 인격적으로 처리처럼 낯가롭게 하듯이 이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그 사랑을 흘려받으면서 하나님이 사실 부모를 그렇게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잠깐 자라는 동안은 대리자. 예. 대리자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이렇게 태양처럼 달이 태양 빛을 받아서 비춰주듯이 그렇게 하는 역할이죠. 예, 그렇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영적 부요를 이제 가정은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가정은 영적 부요가 없다. 너무 황폐하다. 예,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가정에서 영적 부요가 이제 막 흘러 넘쳐야지 되죠. 그래서 물론 교회 가서 그걸 이제 받아서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실천하면서 서로 뭐라 그럴까요? 주고받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받아서 가정에서, 가정이 잘 건강해서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겠죠. 가정이, 야곱이 그 세겜에서 엉망진창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 계속 가정이 그렇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어요? 와가지고 잠깐 또 뭐 괜찮은 척, 우리 가정은 문제 없는 것처럼, 예, 그렇게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참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거고요. 예. 그럼 이제 한번 질문을 이제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예, 나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가정인가? 예. 갑자기 한숨이 막 쉴 때가 됐어 쉬었는지 한숨이 나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부담되게 1번 한숨을 불신, 예,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있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 예. 그다음에 그게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가족들의 신앙의 불일치로 신앙생활에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가? 예, 손해가, 신앙이 불일치가 되지 않으면 힘들죠. 이 다리 한쪽씩 묶어가지고 막 달리게 하는 거 있죠. 운동 경기하는 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한 사람 오른쪽 다리, 한 사람 왼쪽 다리. 맞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할 때, 이게 박자가 안 맞으면, 막 쓰러지고 자빠지려고 하면 자건 뭐 자갈 안 되잖아요. 잘 안 나가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둘이서 딱 합쳐서, 힘을 합쳐서 쫙 잘 섬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이제 또 감사할 것은 동의해주는 것도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막 성형식 막 옛날에 같으면 아궁에다 집어넣고 맨날 찍고 막
그걸로 성형책을 막 때리고, 예. 못 나간다 그러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면 정말 정말 너무 힘들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당신은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 평가가 참 중요합니다. 아, 이것들이 나를 못 알아주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이제 힘차고씩 자꾸 듣다 보니까 네. 이 가족들이 역시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아 이럴 게 아니고, 식구들이 해주는 평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요거는 다른 거지만 거기 사울과 다윗 얘기인데, 원수의 평가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좋은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위로해주고 아첨 떠느라고, 아우 예쁘다, 뭐 머리 잘했다, 잘 나왔다 이번에, 파마 잘 나왔다 뭐 이러기도 하고, 뭐 뭐 딱 좋아, 정말 좋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 칭찬해 줄 수 있는데, 원수는 이제, 근데 이제 단점 얘기 잘 못 해주잖아요. 관계가 그럴까봐. 근데 원수는 딱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네 말이지. 교회 다닌다면서 이러고 이러고 딱. 그거는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되고, 가족들은요, 24시간 노출돼요. 다 노출돼. 근데 여기서 받는 평가, 정말 여기서 인정받는다. 한동안은 좀 어려울 수, 처음엔, 초기에는. 근데 또 내가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 한번 죽어지고 낮아져서 이제 조금 며칠,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채다가, 어? 이상한데? 이러다가, 처음에 이제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어? 요거 봐라. 내가 요거 참 잘, 요거를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도 끝까지. 그럼 이제 거기서 못 참고, 날 이용해 먹는구나 싶어 가지고 확 뒤집어버리면, 예, 앞에 했던 거 다 또 돌아오면 타버리지. 그러면 속으로 또 뭐라 했을까? 아이고 역시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한숨 쉬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예. 그 그러니까 옛날보다 이게 달라진 게, 내가 이제 이렇게 유들유들해지고, 예, 장난기 있는. 예. 어디 가니까 근데 소년 같다 그러다 자꾸. 근데 맞는 것 같아, 내가. 소년쯤 왔을 때 이제 그 이상, 예, 잘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년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자, 찔리는 걸 생각하면서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불멸의 진리를 담고 있다. 오늘 그러니까 1번만 할 건데요. 이제 부부 사이만 이제 오늘은 생각해 볼 겁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반복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이거 그대로 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일어나셔서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라고 되어 있죠. 집에서 묵상해 오신 줄 알고, 예, 생각해 보면 자신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와닿는 구절을 외우면서 적어보라 그랬는데, 숙제니까, 예, 예, 해오셨을 줄로 이제 보고, 이제 뭐, 그래서 여기가 예배소서지. 가장 가까이 와닿는 구절,
여기 백성 집사님부터 돌아가면서 어느 구절이 와닿았는지 백성 집사님은 뭐가 와닿으셨죠? 숙제 안 해왔으면 이제 지금 막 보겠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숙제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가 와닿으세요? 잠깐만. 예습 안 해. 다른 분들은 지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죠?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예. 예. 백화병 집사님은요? 저는요, 나도 지금 그 대목이 있는 글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 마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는 분들은 지금 하산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김경일 집사님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죠. 그 말씀일 수밖에 없죠. 남자니까요. 남편이니까. 솔로인 저와 김정아 권사님은 이제 예,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건 이제 사실은 무슨 말씀이죠?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원래 남편이 가장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편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아내에게,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6장에 가서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자녀와 아내에게 말씀을 사실은 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것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죠, 지금. 목회자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교회가 뭐죠? 신부. 근데 교회는, 아니, 가정은 작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목사가 돼서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처럼 말씀으로 아내와 자녀에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김경일 집사님이 그 일을 잘 못하신 거잖아요. 딱 대놓고 얘기해서, 그죠? 자꾸 밖에 나가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집이 계속 있으니까 이상하다. 그러면서 예, 나가고 싶은 생각이 나면 이거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가까이 나오셔도 이제 하시면 되지만, 저건. 다 끝났나? 저 문을 열어놓으면 와이파이가 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절이 돼 있죠. 근데 왜 이유가 23절에 나오죠. 22절은 그렇게 하라 해놓고 23절은 이유는 아내의 머리됨이, 즉 하나님이 그 가정에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리더로. 그래서 복종해야 돼요. 어떤 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교회는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근데 가정에는 남편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 다 머리가 될 수는 없어요. 머리가 둘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싸우죠. 예, 머리가 서로 예, 건가다가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죠. 왜? 예, 기형적으로 샴샹둥이라 그러나? 예, 그런 경우에는 막 이상하잖아요. 이쪽은 화장실 가자고 그러고 이쪽에는 뭐, 아니, 이쪽에는 뭐 가령 부산 가자고 그러고 이쪽은 서울 가자고 그러고 그럼 막 소란스러웠듯이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서로 남편도 상의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조언을 줄 수 있어요.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러고 다 얘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종 결론은 그러나 남편이 내리게 해야 돼요.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싶어도, 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런데도 남편이 그렇게 하면, 여보,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토론은 격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결정은 남편이 내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결정이 내린 것을 이제 복종해야 돼요. 아유, 그러면은 좀 손해가 나는데, 그러니까 손해 나는 거를 같이 감수하더라도, 예. 그러면 막,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원리예요. 예.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조언도 하고 약간 격한 토론이 왔다 갈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남편이 결정 내리게 하고 남편의 결정에는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회의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된 거는 중간에 막 토론이 오고 갈 수 있죠, 사람들이. 단점 결정 가지고 막 장점 결 단점 가지고 막 토론을 격론하게 하다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면 그 반대 의견 내던 사람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 원리하고 비슷하죠. 교회는 사실 민주주의는 아니고 신주주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동쪽으로 가라라라라 이렇게는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식으로. 근데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손해를 그러니까 개인이 마음대로 하다 보면 그거보다는 다수가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좀 더 가깝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근데 다수가 내린 결론도 하나님 뜻하고 예, 투표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뜻하고 다르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사가 독단적으로 하면 위험하잖아요. 또는 어느 누가 독단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왜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드리냐면 둘이서 충분히 결정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아내가 더 세해가지고 당신 내 말 안 들어주면 밥 안 해준다 뭐 한다든가 뭐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남편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하고 막 밥도 안 해주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 남편이 할 수 없이 그러면 당신 말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가정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가정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대로 해야 행복해져요.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해야 머리를 인정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가 이제 왕비가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을 뭐라 그럴까 종처럼 하면 자기는 또 뭐 자기도 종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음식 만드느라고 막